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제 합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이요?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자가 징계한다는 거는 남자를 위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도식적인 이야기고 그냥 내가 쓰는 용어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처음 말과 끝말이 틀리니까 말과 은행 일치가 안 되는 게 쟁피니까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자가 쟁기한다는 건 남자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가 쟁기예요. 근데 저기 제 국제 관련이니까 이래 가서 안식했다가 남자들 믿으면 좋다가 아니야 나는 약속 같은 거는 너도 지켜야 되고 나도 지켜야 되고 아니 재생관이구나. 그건 확실해요. 재생관이 된다는 이야기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쟁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쟁제 원령, 급제 원령이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겁제라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과의 관계를 좀 신뢰하지는 않아. 너는 너 따로 나 따로 세상은 어차피 따로 따로다. 각자 인생이 있는 거지 문둥거리 하나로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반대가 정제, 겁제의 반대가 정제라고. 정제는 너와 나는 하나다. 둘이 될 수가 없다. 그 맨날 귀신당했다고 꼬래꼬래 감치는 게 정제원령이 정제당하는 거야. 맨날 지가 배신당했대. 배신이란 단어는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거. 왜 믿어? 겁제들은 귀신당했다고 절대 안 해요. 애초부터 안 믿었으니까. 안 믿는 게 아니라 각자 인격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겁제들이 하는 이야기긴 한데. 근데 왜 재생살이 돼요?
시험치는 70편 제게 그분이 시신인데 과언이 없어. 나는 어떻게 뭔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싶은데 도대체 나하고 포도 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에. 그리고 이제 편의는 아니, 아예 가는 게 없어. 네. 내가 참 보도만 안고 싶은데 티를 났네. 여자가 관살이 없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식상생계로 살아가는 거죠. 식상생계. 식상이라는 여자와 재라는 이제 어떤 부부라는 의미보다는 관이 없으면 재로 여자라고 보면 안 돼요. 관이 없으면은 관이 있으니까 제가 부인이 되는 거니까 관이 없으면은 쟤는 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식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식상으로만 보는 거. 식상으로만 보는 거. 식상으로만 보는 거니까
관이 아니고 인사로 바뀌는 거예요. 관행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제왕생관인데 이건 살이 아니고 관일 거라고. 살 같았으면 살을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용서를 하는 거고 영어틀도 이야기 좀 재밌죠. 저는 봤어요. 아,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되겠네. 네. 재밌게 잘 봤죠. 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어가 야하진 않은데 아 우리 시대 우리 세대를 살 때 네, 살 때 아 참 참 그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참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네. 그래서 영어 참 괜찮아요. 수작이야. 너도 한번 봐봐. 너도 참고할 만한 게 많아. 괜찮아. 영어 참 잘 만들었다. 그 문소리 씨 뭐 그것 때문에 악플 뭐 붙어갖고 왜? 무언가 뭐 붙어갖고 한번 막 그게 아 문소리는 그냥 유지를 너무 리얼하게 하는 거지. 네. 너무 연기를 잘한 거지. 솔직히 항상 그렇잖아. 그럼요. 그래서 세상을 다 아잖아. 그래서 더 유명한 영화. 옛날에 오아시스 할 때 정말로 정치인 줄 알았잖아. 너무 잘했어. 오아시스는 다 봤을 거 아니야. 진짜 잘했어. 어, 그치. 진짜 정신같아. 진짜 잘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 병인 줄 알아. 나름 연기파야. 그래서 음료는 이렇게 일단은 자기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걸 봐서는 식신생제 같아요. 상관생제는 아닌 것 같고 식신생제 제약 사랑제 같아. 남자 쪽에서도 많이 미안함을 느끼는 걸 봐서는 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결혼을 하고 딸이 하나 있고 딸하고 같이 있는데 남자하고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딸을 내보내려고 하는 좀 독특한 엄마죠. 그 엄마죠. 그래서 딸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제 식신 편제일 가능성이 높아 있는 거다. 식신 편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식신 편제라는 게. 그래서 식신 편제가 되면은 집에 있는 무의도식하는 자식을 자꾸 내몰아요. 그리고 식신 편제? 정제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몰고 싶은데 못 내몰아요. 어쩔 수 없이 떠나기 위한인데 끝까지 알아보고 결국은 저절로 나갔으니까 식신 편제 같은 쫓아냈는데 식신 정제이기 때문에 쫓아내지는 않은 거예요. 쫓아내지는 않고 식신 정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상관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뭔가 이렇게 징크스들이 생겨가지고 다시는 그걸 되풀이 안 하려고 하는 게 대단히 강해요. 그런데 식신은 그게 아니라 한번 실패해도 다음에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번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계속해서 결혼해서 살자고 하는 거. 살자고. 이게 딱 봐도 식신정제에. 근데 그 여자가 저기, 그 나중에 자기가 그 병에 걸리고 난다면 그 자기가 남자를 이렇게 그거 했잖아, 남자를 위해서. 그 식신경제죠. 아, 그래서. 이렇게 끼치기 싫어요. 재생 살. 살로 봐도 돼요. 식신경제 재생 살이 아닐까. 식신경제 재생 살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문소리 남편이 나오죠. 대단히 유약, 경제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유약하고, 마누라 말이라고 하면은, 특별같이 다이어 다 닫고, 나도 이렇게 불쌍하고, 마누라가 세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약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맞추는, 전형적인 제다시체. 전형적인 제다시체. 근데,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신약이나 혹은 무제들을 많이 만나. 제다 신약, 무제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정말로 많거든. 제다 신약은 의무가 너무 많은 거고, 무제는 권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비슷한, 다른 이야기긴 한데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형적인 제다 신약이에요. 전형적인 제다 신약. 식신이 아닌 상관생계형 제다신약 같아 보니까 마누라한테 벌벌 뜨는 걸 보기에 보기에는 관사는 대단히 부족하고 인성도 대단히 약, 제왕은 대단히 인성도 약하겠지. 엄재만 이제 나중에 이제 연하 남을 만나죠. 15살짜리 연하. 정사신이 끝내줍니다. 연기 많이 늘었구나. 근데 그런 연기가 이게 뭐라 그러나 그냥 야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 영화 전체 속에서 감정을 정말로 잘 넣었더라고. 그게 너무 대단하다. 그래서 그냥 야다는 느낌보다는 엄정화가 저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정 몰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하다는 생각보다는 참 정말로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꼭 보세요. 참 괜찮았어요. 아, 정말 영화 좋았어요. 예스, 이제 장군 거리신데? 다운받아야 돼. 끝났고 비디 저기에서 다운받아서 봐야죠. 아들이 너무 크거든. 아, 안 돼. 애한테 좋으니까. 뭐 어때? 아니 저도 제 남편하고 휴가 왔을 때 뭘 보는 엑스맨? 둘이 가서 엑스맨을 보고 언니 아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 사람은 평소에 엄정화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우연찮게 둘이 같이 있게 되면서 하룻밤은 지생계 인연이 돼가지고 엄정화가 싫다고 하는 데 불구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거는 상방평방 또 그런 말을 하죠. 엄자가 뭐 훨씬 많이 보니까 국장인데 그렇게 해서 그 방송 국장인데 그래도 맛있는 걸 내가 한 번은 사줘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말 이야기를 했더니 막막한 말이 없다고.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그렇게 엄마 이렇게 당당하게 꺼낸다는 이야기는 심하게란 뜻이에요. 신약자들은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상과는 다른 사람 이 부분을 생각하지 신경쓰지 않고 내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신앙상관 평강 같아. 신앙상관 평강 같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대체로, 제왕들이에요. 남들. 신앙한테 제왕하기 힘들죠? 그래서, 신앙상관 평강 계생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내 말하는 게 이해가 되나? 이해가 돼야 되는, 이해가 돼요? 오케이? 영화를 보고 봤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치? 이렇게 강의해 주시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저렇게 강의해 도 이해는 잘 돼. 그래서, 신앙 같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남자가 신앙하면은 뭐냐 기다릴 줄 알아요. 상대가 싫어하면은 포기할 줄도 알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근데 이제 근앙이야. 인앙하면은 집요하거든. 인앙하면은 상대가 싫다고는 그 사람 집 앞에 가서 있어. 그게 인앙이에요. 근데 근앙자는 상대가 싫다 그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릴 줄 아는 게 근앙이에요. 근황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죠. 아, 둘이 근황자잖아. 여자가 근황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남자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나한테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 가장 피해를 안 주고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렇게. 그래서 가장 자상한 게 근황이에요. 가장 자상한 남자. 자상하다는 거는 식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근황자가 정말로 자상해요. 여자 남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그런 거 같아요. 네, 남자도 근황하면 정말로 자상해요. 예. 그냥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은 쟤는 언젠가는 나한테 다가올 것이다. 이 남자는 여자 화내면 같이 화내거든.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이 남자면 남자 화내면 같이 화내. 야! 지금 잘나서 얼마나 잘난데! 그 남자는 절대 같이 화 안 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뚝처럼 꿋꿋하게 서가지고 그 사람 옆에 조용히 이렇게 있어주는 게 그 남자야. 여기에서 걔는 그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상관표가 머릿속에 그려. 말이야 생기기도 잘생겼어. 아, 진짜 한번 보면 돼. 아, 훈남이야, 훈남. 몸은 끝내줘. 연하는 아니지만 오빠 같은 연하. 몸은 그렇지, 그런 거지. 몸은 끝내줘. 다들 이 영화 보고 이제 움직여갖고 괜찮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나는 이제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쪽에서 뭐 했더라, 직업이? 남자? 직업이 뭐? 남자, 저기. 뭐 페인트 같은 거. 아, 예술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아니, 저기, 그 목공. 목공 같은, 아, 맞아. 목공 이런 거. 이제 한번 결혼 실패를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죠. 제가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안 살자고 해서 섭섭하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분히 제왕적인 말이에요. 현재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정제왕인데, 정제왕 한 사람은 아니고, 정제원령자 같대. 그래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게, 그게 정제거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고, 한번 실패했으면, 이렇게 당신 마음은 내가 이해는 하는데, 사람이 우리가 나보고 나보고, 결혼하고 해봤는데, 한번 실패했으면 되지, 그것도 좋은 방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정제예요, 정제. 정제 중에서도, 상관 정제. 아까 보면 상관이 싱크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전형적인 정제병의 상관 정제된 스타일 같아. 근데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상관정제. 그래서 상관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택권이나 주도권을 상대한테 줘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로 진심으로 나오고 상대가 정말로 나한테 확신을 주면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주고 주도권을 줘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치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여자가 끌어갔다고.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나중에 저 남자도 기다려주지.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상관관계. 마치 이렇게 부부와 애인 사이의 중간에 놓고 왔다 갔다 본인이 뭔가 결정하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않고, 않고. 결국 상관으로서 내 입장과 상대 입장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조율을 하고 정제로서 가장 현실적으로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아 마음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 상관 정제 재생 사회가 되는 살. 미안하지만 과는 사랑을 살는 게 돼요. 관. 왜냐면 관은 나보다 네가 더 아파요. 관이라는 거는 나보다 네가 더 아파야 돼. 살은 네보다 내가 더 아파야 돼. 그래서 화내고 미안한데 살이에요. 관은 사랑을 못하죠. 관은 사랑을 못하죠. 관은 사랑이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인가부터 보니까 사랑하는 말에 다 뻗었고 강하게 필요, 강하게 사랑할 거란 말은 당신은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사랑은 사랑인데, 내가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결국은 내 말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고 희생해야 돼? 물론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관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이지. 그렇지만 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살의 사랑은 너무 멍청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들이 또 오류와 편견인 거야. 나가, 나, 나도 모르겠다. 주관을 이야기하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도 없고, 영원히 객관적인 것도 없어. 그렇잖아. 사랑, 우리가 최고의 사랑은 뭐예요? 부모가 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진짜, 똥비집이 갈아가면서, 아무런 무한도 줬잖아.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 하고. 우린 절대 고맙게 생각 안 하잖아. 심지어 버리자. 그런 거예요. 하물며 남녀가 시간이 지나고 애증이 사라지면 그런 거예요. 다이어 시간이 있지. 중간에 하는 말로 그냥 말해. 아이를 대한 얘기는 하다 했는데 정강한테 이런 이야기 좀 가지고 있으니 더 객관적이겠죠. 근데 결혼했다고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결혼 안 했다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무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이겠죠. 적어도 내가 지향하는 바가 맞다고 확신하지는 않으니까. 무인성이란 거는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나 틀릴 수 있다, 무인성이라는 게. 무인성이라는 게, 나도 못 믿는데, 무인성은 내가 나를 못 믿는 게 무인성이거든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책임지게. 근데 그게 때로는 상대방한테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태도가 네. 무인성도 겸손하고요. 관인상능도 겸손해요. 근데 무인성은 정말로 겸손한 건데 관인상생은 모양만 겸손해요. 그러니까 네가 부자이니까 내가 엎드리는 거다. 네가 내 고객이니까 이렇게 열심히 손바닥에 발바닥에도 비는 거다. 근데 무인성은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무인성이 책임을 안 지려면 식상의 왕하고는 대단히 책임을 다하게 되고요. 이제 무인성이 이제 식당에 왕한테 이제 시작해야 책임을 사람이 되겠죠. 대체로 우리가 근황하면은
아예 책임질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근황하면은.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근황한 사람들은 내가 과연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몸을 사리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에 대해서 항상 포석을 깔아두는 게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다 전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세상은 너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지지만 저 부분은 네가 책임질 부분이야 라고 항상 머릿속에 입력을 해놔요. 그러니까 참 어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겸손하다는 말하는 겸손한 팔자는 어떤 팔자인가에 물어보면 참 애매하지. 시상상계도 겸손하고 재생살도 겸손하고 관인상생도 겸손하고 다 겸손하지. 옛날에는 조금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려면 툭 말하면 사람들 다 그렇다고 그래. 대개 변경 다 그러네 맞아요. 시끄럽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현상을 말하면 다 맞는 거예요. 사람은 다 비슷하니까. 예 많이 웃네요. 최근 많이 웃는 거야. 그래서 명리는 항상 왜가 좋냐고. 왜 울었니? 왜 겸손하였니?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실컷 했잖아. 재생관, 관인상생. 관인상생도, 우리가 이렇게 관인상생된 부부들은 다 있거든요. 우리가 부부가 닮아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관인상생이에요. 재생관된 부부 절대 안 닮아요. 식관된 부부 갈수록 얼굴이 달라져. 따로따로 노는 물이 다르니까 식관되면은 갈수록 나이 들수록 막 얼굴 형체가 서로 막 달라져요. 쟤는 살인상생이니까 10년 있으면은 쟤는 쟤하고 비슷한 이가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흉계라고 안 해요. 어디가는 완전 완전 다르네. 그리고 어쨌든 한 10년 있으면 똑같아질 거야. 그게 관인상생, 관인상생에. 분위기가 똑같아지는 거야. 이게 인상이 비슷해지는 거는 이제 관인상생이고, 얼굴이 바뀌는 거는 살인상생. 그래서 얼굴이 바뀌는 거야. 굳이 남자친구한테 잘생겼을 때 바라봐. 그래서 내가 속하는 유형은 하나도 없나? 신앙, 상각, 정말 이쪽이네. 나는 지금 연하 스타일이네. 기다려 정도.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니 저기 남자애가 참 괜찮았었어요. 애가 저도 폼 보고서 괜찮지 않나요? 아니 왠지 백지영 남편일 것 같은 분위기일 것 같아요. 아 백지영 남편? 네. 정성원? 그렇지. 그는 주변의 이목이나 그런 거 신경 절대 쓰지 않고 든든하게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좀 그런 신앙상관 평관들이 그런 뜻을 하죠. 그럼 여자 신앙상관 평관도 든든하게 남자를 뒤에서 지켜주나요? 그렇지. 이게 보통 여자 신앙상관 평관들은 남편 뒷돈 내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편 상업자금 내주는 사람. 돈적은 없고 이게 똑똑한 소리야. 그러니까 진짜 몇 개를 셌어. 아 근데 너무 유익했어요.
진짜. 여기 이러시는 우리 뜻 이거 세는 게 특이야.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분소리 다리 나왔고. 이 녹화가 안 돼서 녹화를 마무리해야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했거든. 분소리. 그 소리라고 좀 안 나. 분소리구나. 아까 분소리 내가 뭐라 그랬죠? 맞죠. 비아그라를 목욕하면서까지 일주일에 세 번 해야 되는 여자. 일주일에 세 번 해야 되는 여자. 나름 사랑스러웠어요, 분소리. 나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네. 일단은 이게 관인상생이라는 게 결국은 관인상생이라는 게 의무를 강조해서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한 관약일 거예요. 여자가 이남 중에 편인은 아닌 것 같고 정인의 관인상생이 아니 정인의 관인상생 같아. 정인의 관인상생이 정인 왕 관왕의 관형 그리고 쟤는 편재는 아닌 것 같고 정재 같아요. 정재. 그러니까 제왕, 인왕, 관약 사는 거. 집도 사는 게 최고 잘 사는, 세 명 중에 최고 잘 사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왕, 인왕, 관약. 그러니까 제왕이랑 관약 충분히 그런 데서 살 수 있어.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감독이 뭔가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봐. 모델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대모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 표정을 따라 해야만 성대모사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그런 표정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휴대폰이 대리점에 나한테 생긴 게 체형하고 똑같아. 말도 똑같아. 이 막 손짓 발짓도 똑같아. 말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진짜 체온형 판박이더라니까. 그래서 아 생긴 거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일맥상통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괜히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성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떤 그런 많은 경험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캐릭터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게. 그래서 아마 그 영화가 더 자연스러운지도 모르겠어. 영어 공책이 많아. 그래서 민왕 관인상생의 분명히 정제 제왕의 살은 아닌 살인가?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 살일 수도 있고 관일 수도 있고 두 개 다 관자 혼작 같아. 생각이나 혼작 같아. 관이라는 부자비함도 있었고 살이라는 게 측은함도 있었으니까. 아주 용서하는 것도 있었어. 비아그라 먹는 거 들켜가지고 여보 약으로 마실 수 있는 게 아니야. 스타벅스에서 가면서. 이렇게 뭐 무슨 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근데 대기전 안. 여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우리 남편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그 사람이 기력이 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상대가 바뀌면 돼. 어차피 어쩔 수 없어. 남자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족하지 못해. 근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 많아. 이야기를 다 해라 다 해. 나는 애쓰지 참고 얘기 안 하는데 관객들은 이제 스토리 가문이면 뭔데 이러고 아니 어제 당신에게 뭐야 방금부터 참 잔잔한 게 괜찮더라고. 뭐요? 당신에게 사랑이 찾아올 거라. 고마워요. 영화들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아니 근데 이걸 알고서 봐도 재밌어. 참 속속하게 재밌는 장면들 많고 보면 진짜 재밌어. 그래서 아마 관인상생, 관약, 인왕, 제왕, 관사, 혼잡일 것이다. 아마도 그게 문소리가 있지 않을까. 그럼 되지.
감독은 어떤 팩트일까? 감독은. 근데 새 여자와 다크 이후대로 이게 굉장히 사랑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 뭔가 하나의 어떤 약간의 뭐죠? 옴니버스 아니 옴니버스 네. 비슷한 새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옴니 마치 옴니버스 아닌데 옴니버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고 뭐 그런 아기자기하게 여러 갈래를 잘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배치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그런 전형적인 재능 것 같아요. 그런 전형적인 재능. 그래서 재생관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게 재생관이에요. 그래서 신학은 아닌 것 같고 신학이면 그렇게 섬세한 필치를 해낼 수는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 영화의 어떤 그 무게는 너무 골고루 잘 들어갔어요. 어느 한쪽이 튀는 거 없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산만하지도 않고 쭉 평행선을 다 달리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하나로 모인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스스로 와서 모여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엔딩 장면도 참 좋았고 그래서 해피 엔딩을 만드는 것도 재생산들은 자꾸 중간에 누구 죽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극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반전을 피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들이 재생산이거든. 그래서 재생과는 모든 어떤 흥행적인 요소는 다 집어넣되 절대 튀거나 무리하지 않게 조율을 해나가는 게 재생관이에요. 그래서 감독은 아마 신약 재생관의 편인의 관인상생이 아니겠는가. 정인 같았으면 어떤 그런 요소 요소 속에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이라든지 묘한 이런 관계들 설명을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아마 정인 같았으면 영화의 선이 더 굵었을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감독은 신약 재생관의 편인의 관인상생인 것이다. 그리고 정제가 아닌 편제일 것이다. 아마도. 왜냐면 해악이 있었거든요. 해악. 그 속에 해악이 있었고 유머가 있었고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편제가 아닌 거예요. 상관은 아닌 것 같고 식신 편제 재생관의 편뭐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추측이야 추측. 추측. 그냥 한번 팔자를 내가 보지 않았으니까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 아 저렇게 썩는 거 아닌가. 그 여자들 캐릭터마다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죠. 거기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다 나오는 거죠. 문소리 같은 경우도 그런 관인상생이니까 인왕 관인상생이라는 게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거거든. 그러면서 단정. 네, 단정하면서 스타일은 정상 스타일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만의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네. 꽃을 단다라든지. 여성스러워. 네, 여성스러우면서도 이렇게 정장인데 짧은 치마로 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인왕한 관인상생.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하는 거.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이왕 제왕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부부 동반 모임에 미니스커트 입고 가고 그런 거 신경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게 남편 아무 말도 못해. 이왕 제왕한 여자 만나면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해. 내가 입고 갈 거야 그럼. 짧기는 한데 왜 그래서 안 이런 제왕한 여자를 만나면은 대체로 남자들이
괜히 그런 말에 본질을 못 찾기 때문에 여자 이성자인 깡패를 좀 보고 그럼 여자 옷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터치하는 남, 그 남자가 자기 애를 터치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여자 팔자가? 도식이나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여자 팔, 여,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라고 터치하는 여자. 짠내 기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제약과. 아, 남자가 네. 자기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제약과.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뭐 도식의 사람, 경관의 사람 뭐 그죠? 그런 식으로 좀 상극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상극으로? 뭐 도식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식신 중심의 도식을 이야기할 것이지 아니면 제처럼 아주 편인 원령으로 타고 나가지고 도식을 기정사실화하고 살 건지 뭐 이런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편인 원령이라는 것 자체는 정신적인 사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체적인 사랑은 멀리하고 우리가 육체가 결부되는 것은 식신이잖아요. 항상 본능적이고 관능적이고 이런 것들은 식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식신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사랑이 빠지면은 그게 사랑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육체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은 다른 곳에서 찾아 나서든지 아니면은 춤을 추든지 운동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행위적인 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건전한 건데 그런 것들은 식신이 온전히 식신 생제가 된 사람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식관이 되거나 식관이 되거나 식신 제살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다른 데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보통 식신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면 사흥에 또 많이들 나가서 이렇게 손잡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기회를 틈타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신이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가장 육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 남녀를 불문하고 식신이요?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자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육체적인 거고 가장 본능적이고 1차적인 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식신이 왕한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는 챙겨 충족돼야 돼요. 육체적으로 충족이 되든지 경제적으로 충족이 되든지 두 개 다 안 되면 버려요. 남자는? 네. 그래서 여자가 시궁한 여자가 남자 무능한 남자를 데리고 다닌다. 그거는 방지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시궁한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상관이라는 것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 편한 동료고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되는 게 상관이에요. 그게 이제 계속 상관 생제가 되어버리면은 남자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인간성 하나 보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 인간성 하나 보고. 근데 그런 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식신생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제일 먼저 그 여자의 몸부터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어딜 보겠어? 얼굴부터 봐요. 식신생제. 얼굴이 안 이쁘면 흥분이 안 돼요. 왜? 여자라는 몸을, 여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시킨 생계 된 남자들 보면은 여자들 대부분 다 네 평균 이상의 비를 가지고 있어. 그게 시킨 생계. 그런 이야기가 아유 얼굴 남 시킨 생계 얼굴이 못생기냐는 그냥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자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꼭 얼굴이 목적이 아니라 여자가 얼굴이 예뻐야만 여자다운 것이 다라는 거예요. 뚱뚱한 거 싫어하는 거예요. 뚱뚱한 거는 별로 안 중요하고 꼭 이쁘다라는 기준도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얼굴이 매력적이어야 돼. 이쁘거나 또는 이쁘지는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입술이 두툼하거나 네, 대부분 보면 시신생계도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매력적이거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시신생계 근데 그 나온 적이 아직 이렇게 여자들 같은 경우는 시신생계라고 해서 꼭 뭔가 이렇게 결혼한 다음 이후부터 육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시신생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신을 어떤 적극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인성이 결부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신이 같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있으면 되는데 도식이 됐다.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까지도 경하는 거예요. 시킨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편인이 와서 도식을 했으면 내가 이 안에도 알아서 일 처리하고 잘 살고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으면서 편인 나의 고통 분담도 같이 해달라는 나의 직업과 내 직업과 일맥상통한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거. 편인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편인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나와 비슷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 하면 그쪽에서는 같이 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편인이거든. 여자가 만족한? 네? 여자가 만족한? 아 상관없어. 둘 다 마찬가지. 다만 이제 좀 더 남자들은 관능적이고 좀 더 여자의 미모적이고 몸적인 것에 더 많이 치중을 하는 거고 여자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믿음직스러운 데 더 치중을 하는 차이일 뿐이고 그런데 그게 편인이 결부가 되어버리면은 어떤 정서적인 통일감을 원하는 거예요. 대단히 까다로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자를 계속 바꾸지. 여자도 남자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인이 결부가 되어버리면은, 이런 것은 정인은 뭐죠? 특화시키는 거죠. 나한테 맞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고르는 거예요. 여자를? 예, 남자를 이제 상관없어. 식신이 정인을 봤다라는 거는, 식신이 정인을 봤다. 이것도 계속 고르는 거예요. 얘하고 사귀, 아, 관인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자르고 만나 만나 안 만나 자르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신생계 같으면 여자 같으면 그냥 능력 있고 든든하면 됐지. 뭐 저 네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 식신생계라고. 뭐 신약 식신생계 같은 거 도둑질을 해서라도 해먹이지 뭐 이런 식이라고. 항상 식신이라는 것은 살을 넘어서 살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정인이 있다, 정인이 왔다라는 이야기는 선택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결국은 식신은 데리고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데리고 산다. 상관은 얹혀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살기, 식신의 정인은 내가 데리고 살기에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신의 편인이 있으면
나와 다 마음이 드는데 마음이 안 통하대. 이렇게. 마음이 통하면은 이렇게 정서가 안 맞고, 정서가 맞으면은 마음이 안 통하고, 돈을 잘 벌면은 성격이 더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근데 이제 상관이라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동급으로 출발을 했죠. 남자가 상관이라는 것은 여자를 높여준 걸 이야기하죠. 남자가 식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여자를 높여준 건가? 남자가 식신이라는 것은 여자가 알아서 자기가 내한테 폐 안 끼치고 못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상관이란 것은 여자를 높여주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하고 동등한 관계에 선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정인이 끼면 다시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 여자가 나 자신을 거. 그렇죠. 여자가 나 자신을 거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싶은데 눈을 똑바로 뜨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걸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질르고 싶은데 눈치곤이라고 꼭 지르는 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노이로제, 답답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우울증, 우라통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상관원령자가 정인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나라 화병 있죠, 화병. 대부분 다 화병들이 있어. 이렇게 열꽃이 피는 거 있잖아요. 성질이 지랄 같아요. 그냥 상관생기는 성격이 무지하게 좋아. 뒤끝도 없고, 그냥 뭐, 세상 뭐, 내주고도 아무 미련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상관생기인데, 뭐, 이렇게 누구하고 만나도 참 친절하게.